오늘 뉴스 인 이슈 성주원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좀 파업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완성차 업계 파업 그림자가 좀 짙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현대차 관련해서도 또 협상이 돌입을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매년 연례 행사처럼 치러지는 이 임금 협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소식인데요. 현대차 노사가 오늘 울산 공장에서 임금 협상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이 협상의 시작을 알린 셈입니다. 현대차는 사실 강성 노조 이미지가 상당히 강한데요. 사실 그동안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무분규로 파업 없이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2019년부터 이제 코로나19 여파 그리고 반도체 수급난 여파로 노조와 사측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분규 없이 파업 없이 이렇게 임금 협상을 치러왔는데, 근데 이번 협상을 주도할 현 노조 집행부는 좀 강성으로 분류되는 강성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올해 협상은 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지금 벌써부터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현대차 노조는 기아 노조와의 공동 교섭은 물론이고요, 올해 교섭 방향을 굵고 길게라고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상당히 아주 강한 요구안을 지금 제시하면서 뭐 빠른 타결보다는 요구를 최대한 얻어내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협상을 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심할 경우에는 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파업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강경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올해 첫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교섭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쟁점은 임금 인상과 고용 안정일 텐데 지금 노사 측이 대폭 인상을 요구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일단은 보상을 많이 해달라, 그리고 고용을 안정해달라라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 요구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역대급 요구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상과 관련해서는 기본급 월 16만 5천 원 정도를 인상해달라. 이것은 후봉 승급분을 제외한 순수 이제 기본급의 인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해달라라는 것이 이제 보상과 관련된 두드러진 두 가지 요구이고요. 그리고 고용 보장과 관련해서는 뭐 정규직 충원이나 혹은 고용 안정, 그리고 미래차 공장을 국내에 신설하는 그런 방안들, 이런 요구안들이 담겨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급 인상액을 보면은 작년에 이제 기본급이 월 7만 5천 원 정도가 인상이 됐으니까 지금 올해 요구되는 게 16만 5천 원이면 일단 작년에 두 배가 넘는 규모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본급 인상폭이 가장 컸던 것이 2015년이었는데 그 당시와 비교해도 두 배 수준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큰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단순 계산했을 때 기본급 인상만으로 현대차는 한 1,300억 원 정도, 기아는 한 700억 원 가까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또 정년 연장도 포함되어 있는데, 정년 연장도 사실 말이 쉽지 이게 풀기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노조에서 원하는 정년 연장은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시니어 촉탁제를 폐지하고 정년을 만 60세에서 61세로 연장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현대차가 이제 정년 만 60세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 한 1, 2년 정도를 이제 희망자에 한해서 신입사원 수준의 연봉을 지급하면서 좀 고용을 연장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시니어 촉탁제를 운영해 왔는데, 노조에서는 이거 없애고 그냥 정년을 61세까지 연장해달라. 그러니까 신입사원 수준의 연봉으로 연봉이 줄어드는 것을 막고 정년을 1년 더 늘려달라, 이런 요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파업이 또 우려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상황들을 보면 안 그래도 반도체 수급난으로 생산 차질도 빚고 있는 이 상황에 이런 파업까지 우려가 되면 괜찮을까요? 네, 노조가 상당한 수준의 지금 인상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타결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협상이 쉽게 타결될 것 같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뭐 현대차 실적은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지만 자동차 산업 환경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로 악재들도 많고 변수들이 많은, 불확실성이 많은 그런 상황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측 입장에서는 노조의 요구를 순순히 응해주기가, 들어주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그래서 결국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현재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 신차 출고 지연 현상이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뭐 전기차 모델이나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인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예. 생산이 못 따라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계약을 할 경우에는 1년 이후에나 그렇더라고요. 네, 1년 이후에나 차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파업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 출고 대기 기간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결국은 이것은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회사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회사도 일단 생산이 차질을 빚게 되고 그리고 판매 기회를 그만큼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실적 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지난 2020년에 노조가 한 나흘 정도 부분 파업을 단행했었는데 당시에 한 1만 6천 대 정도의 생산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차질을 빚으면 당연히 실적으로까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인데 지금 미래차 공장 신설과 관련해서도 그럼 충돌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이게 길어지면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서 이제 노조의 요구 중에 하나가 예. 미래차 공장의 국내 신설. 그러니까 미래차 공장을 앞으로 짓더라도 우리나라에 짓자. 그래야지 이제 일자리가 계속 발생하고 예. 우리가 그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죠. 근데 앞으로 지금 이제 그 미래차 그 패러다임을 보면 일단은 내연기관이 점점 줄어들고 그다음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그런 친환경차를 점점 늘려나가는 그런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전기차는 부품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 시대로 전환이 되게 되면 이 자동차 관련 산업의 고용 인력들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와 있었거든요. 지금 오는 2030년에는 이제 국내 전체 차량 가운데 한 3분의 1 정도가 전기차 비중으로 이제 전환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한 3만 5천여 명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현재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친환경차 전환에 따라서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예. 노조에서는 이제 미래차 공장을 국내에 만들거나 혹은 정년을 연장해달라 이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현대차 입장에서는 뭐 국내도 물론 중요한 시장입니다만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리하게 지금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은 사실 아직까지는 좀 작고요. 뭐 중국이나 미국, 유럽이 이제 큰 시장인데 그중에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 시장이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성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입장에서도 또 전기차에서 워낙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주요 시장인 북미 지역 공략을 위해서 미국 현지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는 안을 검토 중인데 어저께죠. 외신에서 이 현대차가 곧 미국 내 전기차 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위치는 미국 조지아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기아의 조지아 공장이 있는 곳입니다. 이 조지아 공장에서 앞으로 아이오닉 7과 EV9을 출시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같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 같은 계획이 사실이라면 아마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달 말에 이제 방한하는 일정에 맞춰서 그 투자 계획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뭐 앞서서 현대차가 지난달에 미국 엘라베마 공장에 한 3,600억 원을 투자해서 전동화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여기서 산타페 하이브리드 모델 그리고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을 이제 생산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뭐 현대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대차나 뭐 기아나 뭐 한국GM, 르노코리아 등 지금 노조 집행부가 모두 강성 성향을 띠고 있고 또 지금 네 개사 모두 파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사실 자동차주 최근 들어 좋다 흐름 바뀌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파업이 변수가 될 수도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네. 아닐 수 없는데 왜냐하면 지금 그래도 그나마 자동차주가 이렇게 장이 안 좋은 와중에도 견조한 흐름을 그래도 이어왔거든요. 그렇죠. 물론 지금 오늘은 뭐 조금 장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현대차도 지금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현대차 주가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오고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외국인과 기관도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고 있지만 최근 1개월을 보면은 그래도 순매수하는 그런 예. 흐름. 기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 측면에서 기대감이 더 크기 때문에 현대차보다 기아가 실적 기대감이 더 크기 때문에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좀 더 두드러지면서 현대차보다도 또 기아가 좀 더 견조한 그런 모습을 보여왔던 것이 최근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기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또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밑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실적이죠. 바로 1분기에도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영업이익을 발표하면서 깜짝 실적을 냈고 이런 깜짝 실적은 올해 계속 이어져서 올해 연간 기준으로도 지금 역대급 실적이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올해 매출 130조, 영업이익 8조 원을 넘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아 같은 경우도 매출 80조, 영업이익은 6조 5천억 원이 기대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역대급 그래도 실적 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주가가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변수 중에 원가 부담 같은 게 있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가 부담 이런 압력들이 2분기에 정점을 찍고 조금 더 안정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최근에 나오고 있고요. 또 지금 원화 약세 이 환율 흐름 자체는 자동차주에는 조금 또 우호적인 실적에는 상당히 또 플러스 요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조금 기대해 볼 만한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 공장이 가동이 중단되면서 조금 우려가 있었지만 그 러시아 공장으로 투입되려던 반도체들이 또 다른 지역의 공장으로 퍼지면서 오히려 지난달에 미국 공장의 생산이 급증하는 그런 또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고 기아 같은 경우는 다른 글로벌 브랜드와 비교해서 재고 수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재고가 낮기 때문에 상당히 그만큼 판매가 잘 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좋은 그런 판매 실적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예상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상당히 좋은 해석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연초에 이제 연식 변경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신차 가격도 많이 올렸고 그런 것들이 다 실적에 또 반영이 실제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런 좋은 지금 좋은 그 변화의 흐름들이 이제 임단협이 시작되면서 노조 리스크가 더 불거지게 되면 결국은 또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조금 불안함을 느낄 수가 있고 예. 실제로 실적에도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노조 리스크를 얼마나 또 사측 입장에서 잘 슬기롭게 헤쳐나가느냐 풀어나가느냐 이런 부분들도 아주 중요한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아마 소비자들과 또 주주들도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볼 예. 이슈일 것 같습니다. 특히 뭐 현대차 같은 경우 강성 집행부가 노조를 이끌었던 지난 뭐 2012년부터 2018년까지였나요? 한 7년 연속 파업 때문에 생산차들을 빚었던 적이 또 있잖아요. 네.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좀 완만하게 해결이 제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흐름이 좋을 때도 잘 가야죠. 기아 오늘 2%대 상승력이고요. 현대차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